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드립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회복이 있을 줄 아오니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기로 결단케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납니다. 위정자들의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서도 주의 뜻은 드러날 줄 알고 주님이 또한 그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주관하실 줄 압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단계적인 통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회개와 겸손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 일을 주도해 나가고 기도로 계속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 그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있게 하소서. 어제 필리핀 지체들을 또 맞았습니다. 몽골의 조선인 선교사님과 함께 온 필리핀 청년들, 형제자매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시고 돌아가서도 더욱더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여 우리의 삶에 오류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1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시요 천사들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으며 승천하셨고 어제 본 말씀 그대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어제 봤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승천과 또 보좌에 앉으심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배도의 위험 앞에 놓인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뒤로 물러나면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시합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신 분이요 오늘 우리 2장의 제일 마지막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 자기도 시험을 받아본 적이 있으셨으니 우리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자들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 대조의 법을 사용하죠. 즉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거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죠. 즉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한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랬거든 천사보다 더 크신 분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의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분이 주신 선물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형벌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는 자에게는 그저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충격요법이에요.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질 위험에 있을 때는 이런 거 하나가 우리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심판에 대한 공포에 젖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흔들릴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더 논증을 계속해 나갑니다.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천사들이 준 그 율법이라는 것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보응을 받았거든. 근데 너희가 지금 그러면 더 큰 재앙을 당할 거야. 하지만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5절 이하를 보세요.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시편 8편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편 8편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분의 공생애 기간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속을 이루셨으니 지금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주 읽는 이사야, 창세기, 시편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신 것은 만물이 다 그로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야. 그런데 너 지금 뒤로 물러나면 되겠느냐? 믿음 내팽개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속의 사역을 다 성취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관은 면류관이에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분의 대속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 그리고 그분은 이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셨어. 그분을 바라봐.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 그분이 너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절대 물러가지 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즉 예수님은 도덕적 불완전함은 없으셨으나 그분의 시험, 고난, 죽으심,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완전하게 적임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는데 예수님은 천사의 형상을 입으신 게 아니죠. 천사는 애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천사 중에 애기 있잖아요, 귀여운 애기. 그건 사람의 상상이지 성경에 애기 천사가 있다는 말은 없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요, 왕성한.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셔서 천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계속 심부름꾼으로 있고 주님은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지만 특별히 연약하고 고집 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으로 온전함을 입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함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성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성은 고난을 포함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맞을 때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배반할 때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마치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이후에 그분의 적극적인 순종 다 이루신 이후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갈릴리에 간다. 그 기억해라. 형제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를 다 뒤져봐요. 신이 그 우상이 어떤 종교든 그 절대자가 사람과 죄인을 향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거 너무 누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천사들은 아마 기겁을 할지 몰라요. 말도 안 돼 이럴지 몰라요. 천사들은 이해 못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구주이자 하나님이시자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데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큰오빠, 큰형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큰오빠, 큰형도 되시고 우리 육신의
큰오빠 큰형은 어때요? 맨날 우리 괴롭히고 우리 용돈이나 먹을 거 뺏어가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요, 동네 불량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분들의 노릇을 해주고요. 우리 시가서에 보면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위급한 때마다 와서 봐주는 우리의 형제 마티 형이 되셔요. 큰 오빠가 되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 측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형제로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언제나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경배를 받으실 온전한 하나님 되셔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국면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져요. 그럼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려면 우리 대속 제물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 얘기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으셨다. 그러면서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위해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배도의 위험에 빠진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떠내려가지 마. 처음엔 겁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학적으로 논증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따스함으로 접근하죠. 한평생 두려움에 빠져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몸을 입고 고난을 배워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처럼 되신 것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제는 아주 온유하게 지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 대제사장 잘 알거든요. 히브리 출신이니까. 대제사장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요. 그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 들어갈 수 없고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레위기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선물을 받아 누려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겁을 줘가지고 공포로 예수님을 억지로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이거 외우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맞아도 보셨고 상처도 받아보셨고 버림도 받아보셨고 죽음도 맛보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자체를 얼마나 훌륭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은 마지못해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세요. 어제 필리핀 지체들이 왔어요. 또 선교사님도 오고 선교사님 자녀도 오고요. 한꺼번에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왔어요. 그분들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큰 일들을 이루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예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죠? 이거 이해 안 돼요. 천사들도 이해 못 해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겁주려고 할 때마다 까불지 마라. 내 동생들이야. 그렇게 막아줘요.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는 쉬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도 일하십니다. 성부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동생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오빠. 언제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큰 형.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떠나지 않는, 사나 죽으나 그분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회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함흥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지은 재해병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선교사님의 조사로 할아버지가 일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기회 주시면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1996년 몽산포 수련회에서 김중근 목사님이 북한에 갈 사람 일어나라 그럴 때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히브리서 2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너무 달콤하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곁에 단단히 붙어서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